절망이 삶이 됐어요. 이렇게 살다가 죽지 지금 와서 무슨 팔자를 고치겠다고 관두자 관둬 하는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미친 짓이지. 괜히 갔다가 고침받지 못하고 나면 이제 형편이 과거보다 더 어려워질 텐데, 사람들이 비난할 텐데 하는 수많은 생각들이 그 속에 들어왔을 겁니다. 그 장애물을 바디메오는 딛고 일어난 겁니다. 또 육신의 장애물도 있어요. 눈이 멀쩡한 사람도 그 군중 사이를 비집고 가서 주님을 만나기가 어려운데, 그렇잖아요. 삭개오는 눈이 멀쩡했습니다. 그러나 키가 좀 작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기 어려워서 뽕나무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앞이 안 보이는 이 사람이 더듬더듬 주님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것도 넘어섰습니다. 세 번째 장애물은 환경과 사람의 장애물이에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비난하고 욕하고 꾸짖었습니다. 도와줘도 시원치 않은데, 격려해줘도 시원치 않은데 비난하고 꾸짖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한 사람만 한 얘기가 아닙니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저 병신 같은 게 왜 여기 와가지고 우리 말씀 들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 이놈의 자식아.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 모릅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도와줘야 할 사람들이 비난하고 욕하고 꾸짖는 겁니다. 큰 장애물이 이 바디메오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사람들은 포기하죠. 이 선에서는 대개 다 포기합니다. 그냥 살다 죽지, 더러워서 못 살겠다, 못 가겠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달랐어요. 그는 반드시 내가 주님을 만나서 내 인생의 변화를 경험해야 돼요. 이렇게 살 수 없다 하는 그 집념이 그를 구원하게 됩니다. 그는 14, 18절에 보면 그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가만히 있으라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야 조용히 좀 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사람들이 꾸짖고 비난하고 밀칠 때마다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더 강하게 일어나서 주님을 향해서 전진한 것입니다. 반드시 나는 메시아를 만나고야 말이라. 반드시 저분을 만나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새로운 인생을 좀 살아봐야 되겠다. 집념입니다. 영적 생활에도 집념이 필요해.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쓰러져, 넘어져, 좌절해, 포기해. 그래 가지고는 되는 일이 없어요. 세상의 일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는 일은 마귀가 방해하기 때문에 더 강한 믿음과 집념을 가지고 전진해야 돼요. 장애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 금방 너무 포기해요.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야 합니다. 집념을 불태워야 합니다. 포기해서는 안 돼요. 성도에게는 포기란 없다. 포기는 언제 필요하냐? 김장 담글 때 필요한 거예요. 한 포기, 두 포기. 그때 외에는 포기는 필요 없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아 웃으려면 확실히 웃든지 뭘 알아듣는 건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포기는 없다. 김장 담글 때만 포기가 필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인내가 믿음을 완성하느니라. 바디메오는 장애물이 강할수록 더욱 크게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소리가 드디어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어요. 주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셨습니다. 그의 부르짖음이 상달된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기도는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능력입니다. 믿음의 기도, 집념의 기도는 병든 자도 일으키고, 주님의 계획도 때로는 바꿔놓고, 주님의 마음도 바꿔놓는 거예요.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그런 기도.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믿음으로 나와야 되고, 저분이 하나님이시고 저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전능자시고, 그래서 그분이 비로소 내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런 믿음으로 나오시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그분께 엎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바디메오에게 묻습니다. 네가 그러면 무엇을 원하느냐? 바디메오는 목표가 분명했어요. 아, 소리는 질러놨는데 갑자기 그 질문을 받으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무엇이더라?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아주 명백하게 대답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때 눈이 떠지고 그는 주님을 따르게 됐습니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그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그가 주님을 쫓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미라클이 일어난 겁니다. 기적. 그리고 동시에 더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눈이 떠진 것도 기적인데 더 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육신의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이 밝아진 겁니다. 인생을 새롭게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전에 바디메오는 그저 하루를 어떻게 먹고 살까, 그걸 궁리하면서 그것으로 울고 웃었습니다. 사람들이 몇 푼 던져주는 것 때문에 울고 웃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바로 이 순간부터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이 던져주는 그 한 푼 두 푼 때문에 울고 웃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어요. 그는 제자의 도를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삼중고를 가지고 살았던 헬렌 켈러라고 하는 여사가 있어요.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위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주님을 만났고 좋은 스승을 만났기 때문에. 그가 어느 날 어느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장애인으로 사는 것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가 대답하기를, 맹인으로 태어난 것보다 더 비극적인 일은 앞을 볼 수는 있지만 인생의 비전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지 바디메오도 아니고 헬렌 켈러도 아닙니다. 우리는 다 눈을 보고 있어요. 눈을 뜨고 보고 있어요. 그러나 과연
우리의 내면의 눈, 저와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려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땅의 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사명, 비전, 영원한 세계를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바디메오보다도 헬렌 켈러보다도 못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극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눈이 열리는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눈은 뜨고 있으나 실제로 더 소중한 것을 보지 못하는 우리 인생이 아닌지 오늘 말씀 앞에 서서 진지하게 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실존을 깨닫고 겸손하게 인정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내가 눈은 뜨고 있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 나는 참 앞을 보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편안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내 영혼은 참 불쌍합니다. 그걸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바로 알고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장애물이 앞에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만나는 일, 주님을 통해서 내 영의 눈이 열려서 새로운 인생 세계를 보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사명과 비전, 그리고 영원한 목표를 위해서 이 땅의 하찮은 것들은 다 잘라버리고 그 소중한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선한교회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